비비하다. 어? 우리 지인이 튼튼한데 말이야. 아 그래서 불만이야? 맨날 비리비리하게 배 아프다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왜 IM 왜 써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응? 어, 그따구로 대답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제가? 왜 써야 되는데 왜 I practicing 하면 안 되고 왜 I am practicing 왜 그래야 되는데? 응? I am 아 그럼 I am go구나 항상.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내 과거에 행복했어도 I am happy구나. 아니요. 아니 좀 말이 되게 설명해 봐. 왜 I practicing 하면 안 되고 왜 I am practicing 해야 되는지 내가 너한테 설명 안 했는데 내가 너보고 나보고 나한테 설명하라고 하겠냐? 오. 어? 왜 I practicing 하면 안 되냐고? 연습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됐을 때는 무슨 하다 씨가 무슨 씨로 바뀌었는지는 얘기 안 해줘? 어떤 씨요? 응? 그럼 어떤 어떻다 하려면 네. 뭐가 필요해 어떤 씨 앞에? 너 말하기 테스트는 결국 못했어. 다음 시간에 말하기랑 섞어서 할 거야. 손가락질 여기지 여기지 오케이 너 말이야 너 너는 했잖아. 네. 예. 자 이제 중등수업에 자 2학기 때 해야 될 거 미리 좀 볼 거예요. 자 2학기 때 문법은 우리 거의 다 어, 한 번씩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먼저 5과에서는 이렇게 읽어보세요. I'm worried about it. 되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I'm concerned about it이라든지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예, 안녕하세요. 다음에 의무 부인하기라는데 읽어볼까요? You don't have to clean the classroom. 뭔 뜻인지 아주 간단한 뜻이죠. 너는 교실 청소할 필요 없다죠. 뭐 여기에 don't have to에다 밑줄 긋고 문 그렇죠. 또 You don't need to clean 해도 되고 또 You need not clean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여기 not을 뺐을 때는 you have to clean은 의무 표현으로 바뀌죠. must clean, you have to clean인데 not을 넣었을 때는 뜻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과의 분사 구문인데요.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Okay, feeling nervous, she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chair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녀가 필기한 것을 의자에 앉아서 그녀가 필기한 것을 아주 세심하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while this was feeling nervous, this was carefully studying 이 문장이었죠. 반갑죠 분사구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병렬 구조랍니다.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rival political. Okay, 그래서 political, 정치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가 무슨 뜻일까요? 라이벌은 오케이 자 이거 not only but also 하면 뭐 생각나지 않나요?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오케이 일단 어떻게 읽으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not only A but also B 하기로 했죠. 그리고 무슨 뜻이라 했죠?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낫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 다 동그라미라 했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라이벌은 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도 되어주었다? 좋은 친구도 되어줬다. 이거 both A and B 하고 비슷한 건데 both A and B는 그냥 A와 B 둘 다 이런 뜻이고 얘는 얘가 되었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된 건 더 강조해서 전달하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얘기했던 병렬 구조입니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B as well as A 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과 6과의 불만족 표현하기랍니다.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난 이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든대죠. 그 다음에 다짐 말하기. 오케이. 그래서 대화 파트 되게 간단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 문법의 예문 읽어볼까요? 이노베이티브. 오케이. innovative 하면 혁신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뭘까요? 그의 혁신적인 음식을 시도해 먹어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리사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혁신적인 음식을 한번 시도해서 먹어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부사는 좀 긴데요.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그래서 이 however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Thus, he invented new machines for his kitchen. 그래서 여기에 thus 같은 애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Thus는 만나본 적 있죠?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다. 뭐를 위한? 그의 주방에서 쓰기 위한. 그래서 라는 접속부사. 그 다음에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 꽃으로 장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흡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접속부사에 대한 얘기. 고등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맛보기만 나오는 거야. 그래, 뭐 그러나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오케이.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2학기 때는 7과까지 밖에 없어. 8과 없어. You know what I'm saying? 자, 7과 이해 확인하기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명이 we should not judge others by their looks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Do you mean 뒤에 대절 완벽한 문장 와서 너는 이러이러한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 소원 표현하기 읽어볼까요? 이거 어디서 배웠죠? 그쵸? 이건 문법 시간에 나랑 다룬 적이 있는 거죠. 이게 뭐라면서 배웠어요? 그렇죠. I wish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0% 있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에 문법에 뭐가 나오냐면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문법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너라면 내가 그에게 뭐 사탕 같은 것을 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사하고 도치에 대한 얘기도 하겠대요. 읽어볼까요? 라자 버벌 버벌. Okay, among them was a man whose name was Raja Babu. 뭔 소릴까요? 그들 중에 한 남자가 있었다. 이름이 Raja Babu였던. 됐습니까? 이름이 Raja Babu였던 그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부분이 도치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거 어디에 한 남자가 있었니? 그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이 시작될 수도 있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죠. He로 바꾸면 Among them he was 해야 되는 거 배웠죠. 그쵸? 그게 부사구의 도치라면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7과의 도치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복하고 하고 요렇게 3학년까지 마무리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 교재는 그래도 문법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 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좀 문법을 마무리 덜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빠진 것들이 좀 많죠. 어쨌든 그것이 2학기 때 이어질 내용 미리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분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서 얘기할 차례죠. 보자. 문제풀이 할 차례인데 완료? 포커스 20인가? 20은 했나? 예. 자, 완료형 분사구문 하면 뭐가 생각나요? Having PP가 생각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나저나 해, 여기가 과거였다 치자. 쉼표 있고 여기는 뭐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죠, 여긴 현재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I 여기 because 하나 쓰지 뭐. Because 너무 기니까 귀찮아서 as I was tired I will go to bed early today. 이렇게 미래까지도 가능하죠. 내가 피곤했었기 때문에 나 오늘은 좀 일찍 자러 갈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날아가고 날아가는 것까지 똑같아.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여기는 접속사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얘는 다짜가 얘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고 내가 피곤했었단데 얘 때문에 피곤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 접속사가 붙어 있는 주어동사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 그러죠. 접속사가 안 붙어 있는 주어동사 부분을 보고는 주절이라 그러고 여기 얘를 막 또 분사구문 만든답시고 막 이거 날리고 이거 뭐 ing 붙이고 going to 막 이러고 있으면 벌써 틀린 겁니다. 분사구문이란 문법 자체는 부사절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은 안 된다 했었어요. 뭐 어쨌든 여기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Having been tired. 여기 이걸 만족시키려 그러면 얘 대신에 이제 having been tired, I will go to bed early today.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완료형 분사구문이라 해서 그래서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인 경우에 그래서 완료형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인 경우에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는 거 뭐였냐면 As I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 I bought a new dress. 내가 대과거의 파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새 드레스를 구구해냈다 라는 거. 그래서 Having been PP라는 이 부분의 형태 이 녀석의 형태를 주시해야 된다. 좀 길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일단 분사구문을 만족시키려면 여기 ing나 pp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having
그 다음에 또 완료라는 거, 완료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켜주려니까 having been이 됐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요 부분을 보고 나는 뭐다? 나는 수동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난 수동의 느낌이 있다. be 플러스 pp, 얘는 having pp다. having pp다. 그럼 내가 완료 분사, 이 부분은 나는 완료 구문,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having been 부분이. 그 다음에 been invited 부분이 난 수동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 두 가지로 나뉘어서. 됐습니까? 뭐 필기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요렇게 해서 나는 완료 분사 구문의 형태를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been invited 부분에도 밑줄 긋고 나는 수동태의 조건을 be 플러스 pp 부분이니까 be 플러스 pp 수동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having been으로서 완료분사 구문을 만족시키고 be 플러스 pp로 수동태를 만족시킨다. 자, 분사 구문을 바꿔 쓰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일단 읽고 뜻. 'As he had watched the movie, he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뜻은 그가 영화를 봤었었기 때문에. 이거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증명되죠. 이유 as라는 거. 봤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치 않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가고고 여기에 과거니까 그 다음에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부분 why. 그러니까 이유의 부사절이죠.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순간 뒤따라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 분사구문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 대과거다 여기에 과거다. 어? 얘가 더 과거네. 그래서 완료분사구문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Having watched the movie, he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은 두 번이죠. 히까지. 아이고 얘는 참.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she had been told a rumor, she was not interested. 뜻은?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지금 잘못됐죠? 방금 해석을 그녀가 그 소문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녀는 관심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오케이. 그래. 그녀가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관심이 없었다. 자, 이게 왜 들었기 때문입니까? 선생님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as she had been told라고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be 플러스 pp죠. 그러면 she가 이 행동 tell이라는 행동을 한 거야 당한 거야. 여기에 주어인 she가 tell을 한 거야 tell을 당한 거야. 당한 거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들었다라고 돼. 들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를 만족시키냐 be 플러스 pp. 다시 말해 뭐를 만족시킨다. 수동태의 대과거 시제 이렇게 생겼죠. 수동태 had been pp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의 수동태는 어떤 형태라고요? had been pp. 그리고 그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 as는 because as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다. 분사구문. 근데 들었던 게 대과거고 그 다음에 관심 없었던 게 과거니까 한 단계 더 과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Having been told the rumor. Rumor는 왜 없어집니까? Having been told a rumor. 그 소문에 대해서 들었었었기 때문에 she was not interested. 그녀는 관심이 없었다. 자, 이거 해석, 이건 이 문제 주의해서 잘 복습하세요. 됐습니까? 말하긴 뭘 말해요. 들었지. Having been told a rumor. 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참 많이 쓰이는 분사구문입니다. 이거 being told라든지 having been told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었다라는 표현을 tell을 써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Bella didn't read the book before, she doesn't know the story. 벨라가 전에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과거 시제 안 읽었네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이야기를 무슨 시제에 모른다? 현재 시제에 모른다. 여기 과거, 여기 현재.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읽지 않아서 현재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 벨라하고 she는 동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달라가고 그래서 having read the book before she doesn't know the story.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이야기를 모른다 이렇게 되겠네요. having read the book before. 뭔 having read the book befor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녀가 그 책을 전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이야기를 모른다 해야 되는데 having read the book before 안에 안 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재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까? 오케이.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doing에 not 넣으면 뭐 되냐고. 어? doing에 not 넣으면 뭐 돼요? not doing,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그러니까 여기에 doing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난 having read the book before 이렇게 하죠. 뻥뻥 틀리고 있죠. 난 having read the book before she doesn't know the story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분사구문 잘 정 이거 분사구문은 이렇게 써야 될 게 좀 많죠.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분사구문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이 고1 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온다 했고요. 마찬가지 분사구문도 고1 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분사구문이 고1 때 서술형 문제 문장 쓰기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유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칼질을 한 번 해야 되는 건지 두 번 해야 되는 건지 그럼 두 번째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도 많다. 분사구문으로 만들려 그러면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 돼? 그렇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사절이라는 조건을 통과해야지 얘가 분사구문이란 문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수많은 학생들이 도대체 얘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구분 못하는 놈들도 있더라. 오케이. 부사절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만약라면과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 조건 이렇게 있었죠. 그것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분사구문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수동태면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 되는지 그냥 간단한 분사구문을 써도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음 챕터에 다지만 이거 독립분사구문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칼질 두 그러니까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걸 제가 설명한 버전으로 바꾸면 칼질이 한 번밖에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수형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잘 고3 뭐야 중3 때 배웠는 거 고1 때 시험 문제 서수형으로 나오니까 잘 뭐 2학기 때 기말고사 치고 나서 신나게 놀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2번 how to surf. 그렇죠. How to surf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Okay, how to surf에 밑줄 친 이유는? 그래서 당연히 그거 묻겠죠. 뭐 묻겠어요? 그렇죠.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How. Alan이니까 he겠죠? 그 다음에 you 쳐다봐야죠. How he could surf. 됐습니까? Alan knew how he could surf. 이 부분만 해석하면 앨런이 알고 있었다. 서핑하는 방법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 정답을 완성하면
Having teached last year, Alan knew how to surf. 그래서 해석하면 오케이.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물은 거겠죠? 배웠기 때문에 앨런은 서핑하는 방법 배웠기 때문에 아닐 것 같아요? 가르쳤기 때문에 서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배웠기 때문에 서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이거 어딜 봐서 배웠기 때문에 라는 느낌이 듭니까? 티치의 뜻이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앨런이 티치를 한 거야? 티치를 당한 거야? 앨런이 가르쳤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죠. 이 부분의 해석이 앨런이 배웠기 때문에 작년에 배웠기 때문에 서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가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앨런이 작년에 가르쳤기 때문에 서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배웠기 때문에 작년에 배웠기 때문에 작년에 서핑하는 방법 앨런은 배웠기 때문에 서핑하는 방법 지금 뭐 과거에 그때 당시에 대과거에 배웠기 때문이겠네. 여기에 new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new가 과거 시제니까 대과거였겠네. 원래 시제는 도대체 어딜 봐서 배웠기 때문이란 느낌이 듭니까? 여기에 having teached가 지금 네가 얘기한 1번 답이 틀렸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지금. 네가 having teached라며 네가. 어? 그렇지, 이게 그럼 맞을 수가 왜 없겠어? 오케이. 그리고 중1이야? 어? teach의 3단 변신이 뭔데? teached 전번에는 너 teached라 그랬었어. 어? teached 도대체 어디에 어느 나라에 있는 단어인데 나 이거 처음 봐 나. 어? teach의 3단 변신이 teached냐? 무슨? 정신 안 차리지? 나사 빠졌지? teach taught잖아. 이런 단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답은 뭐겠어? having been taught last year지 뭔 소리야? having been taught last year 작년에 배웠기 때문에 teach가 가르치던데 앨런이 teach를 한 거야? teach를 당한 거야? 그러면 분사 구문에 수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Having been told last year, Alan knew how to surf.' 오케이, 내가 이거 왜 켰겠어? 오케이, 얘를 조금 친절 버전으로 좀 이따 바꿔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의 일이란 말이 나오고 He went out to meet his friend. 그가 외출했네요. 외출한 의도가 뭐래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외출했다.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의 일을 끝냈기 때문에 끝낸 후에 뭐 이런 말이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 답은 뭐겠다? 'Having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to meet friend.' 자 그러면 여기에 he가 분명히 있다가 사라졌을 때 he가 finish를 한 거야? finish를 당한 거야? 그러면 having been finished야? having finished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앨런이 있겠죠? 그쵸? 앨런이 teach를 한 거야? teach를 당한 거야?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다 job interview가 있고요 I told my father the good news. 오케이, 내가
말했네요. whom, what, 그 희소식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한테 그 희소식을. 그 희소식이 뭘까요? 뭐 좋은 소식이겠죠? 그럼 여기랑 붙여서, 여기에, 여기서 붙여서 이제 해석하면, having passed the job interview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그 면접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희소식을. 내가 취업됐어요 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전해드렸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I가 있었겠죠. I가 패스를 한 거야, 패스를 당한 거야.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에서 수동태 생각할 필요가 없다. having been passed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in Spain in my youth, in my youth가 뭔 뜻일까요? 내 어린 시절에겠죠. I can speak Spanish fluently. fluently의 뜻은 그래서 뭐예요? 유창하게죠. 그럼 fluent의 뜻은 유창한이겠죠. 나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I can speak Spanish fluently. 그러면 내 어린 시절에 스페인에서 살았기 때문에가 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스페인에서 살았기 때문에 Spanish fluently. Having lived in Spain in my youth, I can speak Spanish fluently.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가 있다가 사라졌어? I가 있다 사라졌죠. I가 leave를 한 거야, leave를 당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문장을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녀석 친절 버전은 자, 이제 여기에 동사 부분 쓸 차인데 동사 부분을 쓸 때 어딜 쳐다봐야 되냐? 얘를 쳐다봐야 되겠죠, 얘를. 그렇죠? 그러면 쳐다보고 나서 여기 이제 뭐 쓰면 돼? had been taught last year. 그 다음에 뭐 he knew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had been PP 됐습니까? 이 부분은 뭐를 만족시키고 있어? had 플러스 pp니까 과거 완료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를 만족시키고 있어? 수동태를 만족시키고 있죠. has Alan had been taugh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ing finished his work, he went to work. 그래서 얘는 as he had As he had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to meet his friend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As I had passed the job interview, I told had passed 대과거, told 단순과거 얘랑 비교하란 말입니다. 여기가 단순과거고 여기가 대과거 됐다. 오케이. 4번의 친절 버전은 As I lived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ad lived지 이놈아. 아 미안. 오 끝까지. 그렇죠. 여기에 can speak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죠.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전에 정비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많이 안다. 오케이. 그래서 a lot 대신 쓸 수 있는 건 he knows many about car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마. he knows much about cars지. 많은 아냐 많이 아냐. 많이 고맙습니다. Thanks very much. Thanks a lot.
네? 머치에 대한 얘기 또 해줘야 돼? 어? 머치 머니 머치 톨러 훨씬 큰 Thanks very much. Thanks very much 할 때 많이구요. 어찌구요. 부사구요. 그 다음에 much taller 할 때 훨씬이구요. 부사구요. much money 할 때 많은이구요. 여기서는 이 뜻이구요. 많이 알고 있다 차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완성색 답은? 'Having worked at a repair shop before, he knows a lot about cars.' 그럼 여기에 사라진 칼질, 두 번째 칼질에 당한 녀석은 누구야? He지. He가 워크를 한 거야, 워크를 당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having been worked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토머스에 의해 장식이 되고 나서 그의 방은 멋져 보였다. 완성시키면 Having been decorated by Thomas, his room looked amazing.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칼 맞은 녀석은 누구야? His room이죠. His room이 decorated를 한 거야. decorated를 당한 거야. decorate의 뜻이 뭐길래? 장식하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having been PP를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줄리아는 잭슨 씨를 전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모르고 있다. 완성된 답은? 네. Not having met Mr. Jackson before, Julia doesn't know what he looks like. 그래서 만난 적이 잭슨 씨를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칼 두 번째 칼 맞은 녀석은 누구야? 줄리아죠. 줄리아가 미스를 한 거야? 미스를 당한 거야? 능동의 관계죠. 물론 not이기 때문에 안 만났지만 어쨌든 줄리아가 미스를 한다라는 표현 능동의 관계죠.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에 not having been mad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b 플러스 pp의 수동의 느낌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not having mad Mr. Jackson before.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친절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친절 버전으로 가려고 할 때 한 번씩 눈을 얘 쳐다 얘 한번 봐야 되고 얘 한번 봐야 되고 얘 한번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ving worked at a repair shop before, he knows a lot about cars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죠. as he worked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여기에 having pp라는 완료 분사 구분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현재에 비해서 여기는 과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친절 버전 애프터가 맞겠네. 'After his room had been decorated by Thomas, it looked amazing.' 이번에 여기 과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having been decorated라는 완료분사 구문을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과거에 비해서 여기는 대가어가 되어야 된다. had been decorated. after his room had been decorated. 요렇게 동사가 요런 형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대가어 과거 완료를 만족시키고 이 부분 b 플러스 pp 부분이 수동태를 만족시키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Not having met Mr. Jackson before, Julia doesn't know what he looks like는 친절 버전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Julia didn't meet Mr. Jackson before, she doesn't know what he looks like. 이번엔 여기에 doesn't know가 현재 시제였는데 여기에 완료 분사구문을 썼다는 건 현재에 비해서 여기는 과거 시제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at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의문사죠. 의문사. 그래서 줄리아가 뭐라고 물어볼까? What does Mr. Jackson look like? What does he look like? 라고 묻겠죠.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어? 너 봐라. 너 나사를 그냥 뭐 완전히 확 빼놨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테일러 씨는 역에 도착한 후 그 건물로 들어갔다를 완료 분사구문을 사용하랍니다. 그러면 이거 친절 버전 만든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어려워 보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과의 제목이 뭐? 이런 제목에 맞게. 그래서 일단 after Tyler arrived at the station, he entered into the building이야. Entered the building이야. The building. Enter 뒤에 into 같은 거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엔터가 go 같다, visit 같다, visit 같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의 제목이 이거라며. 그래. 그래서 뭐? After Tyler had arrived at the station, he entered the building. 이거 분사구문 만들면 그러면 여기에 시제를 체크해봤더니 여기에 시제는 대과거고 여기에 시제가 단순 과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did he enter the building? When에 대한 대답이네? 분사구문 되겠네. 그런데 얘는 대과거고 여기는 단순 과거네.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 해야 되겠네. 그래서 칼질 두 번 하고 얘가 분사구문 만들라 했으니까 having arrived at the station, Tyler entered the building.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책은 어려워 보였다. 일단 because the book in Chinese the book looked 뭐 hard 하시든지 because the book had been written in Chinese the book looked difficult. 그러면 칼질 두 번이 만족하죠. 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Chinese까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분사구문 되겠고 칼질 두 번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완성된 부분 having been written in Chinese 요렇게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거. 분사구문 5가 시험 범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een과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였더라? been과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뒤에 과거 분사가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도 있네요. 과거 분사들, PP형들. 됐습니까? Many houses가 데미지를 한 거야, 데미지를 당한 거야. 그래서 뭐 바뀐? 입장 바뀐 과거 분사로 문장을 시작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완전 친절한 버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게으른 놈 등장한 다음에 게으른 놈이 한 번 더 등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 when? When the earth is seen from the moon, it looks like a ball. 라는 뜻은 해석하면은 자, 이 부분만 해석해봐. 지우가 관찰된다 하면 되겠죠. 지우가 관찰된다인데 이거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이 부분 해석. 지우가 관찰될 때 달에서 지구가 관찰되었을 때 it은 뭐 대신 왔어? The earth 대신 왔죠. The earth 대신에 The earth looks like a ball. 지구는 못 같아 보인다. 공처럼 보인다. 구형이다. When the earth is seen, 지구가 관찰되었을 때 여기 B 플러스 PP니까 지구가 C를 한 거야. C를 당하는 거야. C를 당했죠. 그래서 관찰될 때 달에서 관찰될 때 지구가 공처럼 보인다. 그러면 요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칼질 몇 번 한 그 다음은 칼질 몇 번 할 건지 생각하는 건데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분사구문 만드는 게 첫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Being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하면 되겠죠. Being seen from the moon. 됐습니까? Being seen.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얘 뒤통수를 때리겠죠. 그래서 완성된 마지막 최종 버전은 뭐?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see는 see의 과거 분사고 이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분사구문이라고요. 됐습니까? being seen 하려니까 욕하는 것 같아서 being을 없애서 seen만 남겨놨죠.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이제 긴 문장 속에 중간중간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seen from the moo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Okay. Seen from the hill, 뭐, the house looks like a palace 이런 식으로. Seen from the hill, the house looks like a palace. 뭔 소리 한 거야? 언덕에서 봤을 때 그 집은 궁전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방금 한 거죠.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당황하면 안 되는 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첫 번째 완전 친절 버전 in haste가 그래서 뭐 뜻인가요? 급하게 서둘러서 이 뜻이죠. 서둘러서 급하게. 그래서 as the essay was written in haste, it had many mistakes. 그래서 그 에세이가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됐습니다. 틀린 부분이 많아요. 급하게 쓰여져서. 그래서 일단 DSA 대신 온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틀린 부분이 많니? 그랬더니 급하게 쓰여져서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는 분사네. 그러면 분사구문이란 문법도 할 수 있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봤죠? 그쵸? 그 다음에 봤죠? 얘 뭐? 과거시제죠? 현재시제죠? 그래서 1단계는 뭐? 그렇죠. Having been written in haste. The essay has many mistakes.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얘 뒤통수 막 때리죠. 그쵸? 때리면서 나 PP형이다. 사라졌어.
근데 얘가 또 뒤통수 또 맞고 있죠. 그쵸? 얘가 얘는 얘를 왜 때려? 어? 나? 과거 분사야. 그래서 완성된 버전이 뭐다? Has many mistakes. Written in haste. DSA has many mistakes. 요렇게까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가 여러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단어라는 게.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 어울리는 거야? 사이트의 여러가지 뜻 중에서. 광경, 장면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he가 있겠죠. 그쵸? 칼질 칼마다 사라지냐. she가 있는데 she가 shock을 한 거야? shock을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한 단어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또 여기에 ing형이 와야 될지 pp형이 와야 될지 헷갈린다면 여기에다 사라진 녀석을 되살려 놓고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관계인지 당하는 관계인지를 따져 보셔야 된단 말이야. Shock at the sight. 그럼 해석은 뭐겠어요? Shock at the sight. She couldn't say a word. 그렇죠? 여기에 접속사 뭐가 어울린다? Because. 그래서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being일까 아니면 having been일까 또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reak를 집어넣으라는데요. 여기에 참 설명할 게 있다 그랬는데 이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네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따져보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자, 이 부분만 볼까? The window needs repai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e window needs repairing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그 창문은 수리가 필요하다죠. 그렇죠? 자, 일단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부분 이거 틀렸잖아. 네가 지금까지 배운 문법에서 분명히 이거 틀렸는데. need는 누구처럼? 그렇죠. 맞죠? need는 want처럼 목적으로서 무엇을 필요로 하니 수리받는 것을 지금 이 문장에 분명히 얘가 목적으로서 와서 repair란 동사가. 오케이, 그러면 need가 분명히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얘는 틀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오케이. 이래도 계속 틀리고 있죠. 자, 원래는 ne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 동사가 맞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건데 이건 틀렸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왜 틀립니까? 이렇게 하면 창문이 고쳐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it the window needs. 자, need to, have to 이거 가지고 뭐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 할 수 있잖아. 그럼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얘가 수리하다가 왔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창문이 고쳐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창문이 고쳐야만 하는 거야. 고쳐지는 걸 당해야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The window needs to be repaired.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 대신에 뭘 갖다 놨냐면 need 뒤에 못 온다고 배웠던 동명사 형태를 목적으로 뜻하니 갖다 놨어.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할 게 뭐냐. 제목은 라는 문법입니다. need 뒤에 need는 분명히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입니다. 근데 need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얘는 어떤 경우냐? 수동의 의미. 다시 말하면 원래 표현 뭐 해야 될 걸 needs to be repaired 해야 될 걸 뭐로 표현하는 거다? needs repairing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The window needs repairing.
그 컴퓨터, 야, 너 컴퓨터 껐어? 아, 맞다. 깜빡하고 안 껐는데. 야, 그 컴퓨터 꺼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to be PP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만간 곧 배워야 할 문법인데요. 얘를 보고, 얘 이 부분 보고 누군가가 문법 명칭을 붙이라 그러면 뭐라고 문법 명칭을 붙일 수 있을까? 일단 전체적으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어느 문법이야? to 부정사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to 부정사의 수동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the computer needs to be turned off 해야 될 걸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야? the computer need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the computer needs turning off.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턴오프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필요가 있다. 뭐뭐 되어져야 할 필요할 때 need doing 이란 표현인 need doing. 뭐뭐 할 필요 있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 need to be pp 할 걸 need doing으로 뭐뭐 되어질 필요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제 이 녀석 그래서 완성됨 그렇죠. 뭐라고요? 큰 소리로 needs repairing. broken 2 days ago. the window needs repairing. 이렇게 해서 하면 이틀 전에 깨졌기 때문에가 되겠죠. 이틀 전에 깨졌기 때문에 그 창문은 수리가 필요해. 됐습니까? 좀 이따 우리 지금 1, 2, 3, 4 다 풀고 나서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겠죠? 생각해 두세요, 미리미리. 그 다음에, mild climate부터 해볼까? mild climate의 뜻은? 그렇죠. 온화한 기후죠. 그 다음에 surround는? 그렇죠. 둘러싸다. 그러면 여기에 3번 앞에 칼질 당한 게 누구야? 재팬이죠. 그럼 재팬이 서라운드를 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야? 서라운드를 당하는 거죠. 그쵸, 내용상. 그래서 완성된 버전은 뭐? 'Surrounded by the sea, Japan has a mild climate.' 그럼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surrounded by the sea. Japan has a mild climate. 재팬은 일본은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기후가 온화하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ar가 곰 말고 무슨 뜻이 있어요? 새끼를 낳다. 아기를 낳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3단 변신 뭐라면서 배웠어요? bear boar born. born은 무슨 뜻도 있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born가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뭐였더라?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boring, bored 이런 단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답은 뭐겠다? 'Born in France, Violet speaks French very well.' 해석하면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Violet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하고 싶으면 very well 대신에 뭘 써도 돼? fluently. 유창하게 말한다. 아주 잘 말한다. fluently 유창하게 하면서 아까 만나본 적 있죠.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을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에 여쭤도 봤죠? 그쵸?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여기에 she가 생략됐고요. she가 어떤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시점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시점을 따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얘가 한 단계 더 과거다 아니면 둘이 동일 시점이다? 오케이, 둘이 동일 시점이겠죠. 그쵸? 아닌가요? 어떤 장면을 봤을 때 또는 봤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같은 충격을 받은 시점과 말을 못한 시점이 같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더 과거에 보고 나중에 말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둘이 동일 시점이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as she was, 그렇죠, shocked at the sight, she couldn't say a word. As she was shocked at the sight, she couldn't say a word. 그래서 충격 받은 사람하고 한마디 못한 사람 같구나. 그럼 칼질이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어야 했는데 being shot at the sight 했는데 being은 뒤통수 맞고 내가 충격 주다인데 나는 입장 바뀐 과거 분사 PP다. 너도 분사야? 알았어, 그럼 내가 사라져 줄게. 그래서 요런 버전이 탄생하게 된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뻔해요. 여기에 two days ago란 말이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needs가 보여. 됐습니까? 그러면 친절 버전 할 때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에 쓸 때 무슨 시제로 쓰면 되겠다? 과거 시제로. 그래서 as the window was broken two days ago, the window it needs repairing.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two days ago. 그래서 여기에 was broken은 수동태인데 시제 과거고 여기에 현재 필요한 거죠. 과거에 깨어져서 현재 수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같으니까 칼질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 현재라는 거 쳐다보고 얘가 뭐가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까? 여기 과거고 여기 현재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칼질 요렇게 두 번 한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having been broken two days ago. 근데 이 having been이 생략되고 broken two days ago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칼질 당한 게 누구예요? 재팬이죠. 그러면 내용이 팩트죠. 'As Japan is surrounded by the sea, it has a mild climate.'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일본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기후가 온화한 이유죠. 그래서 얘랑 날아가고 얘는 뭐가 되겠어 하는 순간 얘 얼른 쳐다봐야죠. 다시 눈 이쪽으로 돌려서, 그렇죠. Being surrounded by the sea 이렇게 됐는데 surrounded도 PP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orn in France, violently speaks French very well 같은 경우에는 as okay, 그래서 바이올린이 낳았죠, 아기를. 프랑스에서 아기를 낳는 모양이네요. 뭔 소리 하고 있냐 이놈의 새끼야. As a violin was born in France.
이런 버전이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잘하는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시제 확인하고 여기 시제 확인하고 다시 일로 넘돌려서 뭐 having been born in France 였는데 having은 been이라는 pp형한테 뒤통수 맞고 사라졌고 been은 born이라는 pp형한테 뒤통수 맞고 사라져서 born in France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프랑스에서 태어난 바이올린 프랑스를 잘한다? 어 아무 문제 없네 뭐. 그러니까 부처피 부사들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규칙을 다 지키지 않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뭐 네가 만약에 네가 만약에 계란 계란말이 하는 법을 엄마한테 배웠다 쳐. 처음에는 막 하나하나 규칙을 다 지켜야 돼. 어? 뭐 계란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몇 분 동안 저어주고 그 다음에 뭐 물을 좀 붓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 그럼 처음에는 규칙대로 하겠지. 규칙대로 하다가 이제 네가 좀 익숙해지면 엄마가 하라고 했던 거 이거는 뭐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상관없겠던데 하면서 뭔가 뛰어먹고 건너뛰고 안 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대충대충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게 여기에 문법에서 얘기하는 분사구문 같은 게 그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게 긴 문장 속에 나오면 당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새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날아가 버렸다를 완성시키면 Alarmed by the shot, the birds flew aw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친절 버전으로 바꾼 것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식에 기뻐서 그녀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Delighted. Delighted by the news. She jumped around the room. 그럼 delighted의 뜻은? 응? 오케이. 기쁘게 하다. 잘 안 들려. Alarm의 뜻은? 그래서 alarming sound 하면 뭔 뜻이야? Alarming sound 하면. 하는 거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놀라게 하는 소리란 말이야. 놀라게 하는 소리. 그래서 ing형이지. 여기다가 alarmed를 여기서 넣으면 안 되겠지. 사운드가 이걸 하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이 둘은. 하지만 여기에 칼 맞고 사라진 애는 누구야? 그렇죠. 여기에 칼 맞고 사라진 애는 더 버즈지. 더 버즈가 알람을 한 거야. 알람을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pp형 입장 바뀐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칼 맞고 사라진 애는 누구야? she죠. 그럼 delight의 뜻이 기쁘게 하던데 물론 she가 delight 하는 상황도 있겠지. 근데 지금 내용은 어떤 소식을 듣고 그녀가 delight를 당한 거잖아. 기뻐하게 되어진 거지. 그 다음에 그는 그 편지를 받았지만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Okay, given the letter, she was not ready to read 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칼 맞고 사라진 애는 누구야? He죠. 그러면 he가 준 거야. 물론 he가 준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용상 he가 give를 당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pp형이 와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도 받았다고 하고 있죠. 주는 걸 당했다라는 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받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리점에 가져가자 곧 수리가 되어졌다라는 표현은 일단 완성시키면 그렇죠. Taken to the repair center. The mobile phone was repaired soon.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칼 맞고 사라진 애는? 그렇죠. 더 모바폰이죠. 됐습니까? 더 모바폰이 테이크를 한 거야? 테이크를 당한 거야? 테이크의 뜻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take A to B 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그럼 얘 뜻은 가져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폰이 가져간 거야? 가져가는 걸 당한 거야? 물어본다면 당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되었고요. 그럼 얘들을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 버린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왜 날아갔니? 했더니 총소리에 놀라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접속사, 주어, 동사 꼼꼼하게 다 안 쓰고 분사 구문을 만들어 놓은 게 alarmed by the shot the birds flew away 가 된 거고 그 다음에 flew 쳐다봤죠? 그러면 동일 시점일까? 이 동작은 이 동작의 동일 시점일까? 아니면 한 단계 더 과거 시점일까? 동일 시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as the birds flew 쳐다봤으니까 was alarmed by the shot they flew away 하면 저 중학교 1학년 때 거 틀렸죠. 야 이놈 시기야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was냐 as the birds were alarmed by the shot they flew away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되는 과정을 보면 얘 왜 날아갔니? Why did they fly away? 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를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럼 칼질 몇 번 할 수 있는지 봤더니 놀란 녀석과 날아간 녀석 같으니까 이렇게 됐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면 돼? Bing 하면 되는데 얘가 알람드한테 뒤통수 맞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기뻐서 뛰어다녔다. 이제 시점을 자꾸 순서를 보세요.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제일 먼저 왜 Why did she jump around the room 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부사절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모델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분사구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죠. 왜 뛰어다녔어. 그 다음에 시점 봅니다.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은 동일 시점 아니면 얘 한 단계 더 과거 중에서 동일 시점이죠. 그쵸? 뛰어다녔던 시점과 기뻤던 시점이 동일할 수 있죠. 근데 그 시점이 얘 쳐다보면 얘를 쳐다보고 무슨 시제인지 말할 수 없어. 얘는 PP 얘를 쳐다보고 시제가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그래서 as she was delighted by the news 이렇게 가면 되겠죠. As she was delighted by the news, she jumped around the room. 그래서 얘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은 왜 뛰어다녔니니까 칼질 몇 번 할 수 있는지 보자. 동일인이네. 그리고 나서 시제를 봤더니 이 시제하고 이 시제는 같죠. 그래서 얘는 having been이야, being이야. having been이야, being이야. being delighted by the news인데 delighted도 pp라서 요렇게 되는 과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편지를 받았지만 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표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접속사 사라 칼 첫 번째 칼을 맞고 사라진 접속사를 소환하라 그러면 그 녀석이 누구지? 벗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벗 넣고 싶으면 여기 넣어라. 벗은 등위 접속사이고 이렇게 때문에 종속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속절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although 비록 편지를 받았지만 읽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에? 오케이. 그러면 받은 시점과 읽을 준비가 안 된 시점의 차이를 봐야 동작의 시제 차이를 봐야 되는데 동일 시점입니까? 한 단계 과거입니까? 동일 시점으로 봐도 큰 문제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된 버전은
although he was given the letter, he was not ready to read it. Although he was given the letter, he was not ready to read it.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양보의 부사절이죠. 최근에 배운 부사절. 그러니까 칼질 한 번 일단 최소한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까지 되고 시점을 찾아봤더니 얘하고 동일 시점이니까 얘는 having been이야, being이야. Being given the letter, he was not ready to read it. 됐습니까? 편지를 받았다, 읽을 준비 안 돼 있었다 하는 순간 여기에 마치 투시로 뭔가가 보는 것 보이는 것처럼 여기 어도가 딱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분사구문 할 때 얘기했어, 시작할 때. 다른 분사구문 해석은 그래도 좀 덜 어려운데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짜증나더라. 편지 받았다? 읽을 준비한, 아, 받았지만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비록 받았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버전. Given the let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오기로 했죠. 투부정사 용법, 영형부 중에 뭐든가요? 부사적이죠. 이유는? 예, 부사적인 용법이, 부사적, 부, 야,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이 되는 이유 혹시 기억나나요? 그쵸. In order to 할 수 있는 의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happy to meet you.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원래 아직 갈 데 없어서 여기에 있는 결과죠. He grew up to be a.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뭐였더라? 어찌 어떤 이죠?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그렇지. 역시 똑똑해. 맞습니까? 똑똑한데 요새 좀 당 떨어진 것 같아. 김진, 당 떨어졌냐? 뭐 당 보충이 필요해? 의사가 필요해?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어? 이 공부가 네 길이 아니면 그건 지금부터 열심히 피겨 스케이트 타려고? 아니 골프 치려고? 야구 하려고? 뭐 공부는 네 길이 아니야? 내가 볼 땐 딱 네 길이다 이놈아. 됐습니까? 자, 얘가 준비된이란 어찌시죠? 무슨 뭐 not ready까지 합쳐됩니다. 준비 안 된, 어찌 준비 안 된, 읽기 위해 준비가 되지 않은 이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흔히 학생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말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야. 여기 한번 봐봐. 그는 그것을 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그것을 읽을 준비. 어떤 준비? 읽을 준비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말에서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 우리말에서 얘의 품사를 물으면 얘는 명사야. 알겠습니까? 근데 영어에서 얘의 품사를 물어보면 형용사야. 그러면 형용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할 수가 없죠.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그래서 얘는 해석만 가지고 해석 그 문법을 찾는 애들은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되면 명사다. 그걸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어. 내가 그래서 수업할 때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찌 어떤의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왜 요새 뭐 진로 걱정돼? 요새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Okay, taken to the service center. 원래 리페어 센터라 했고 서비스 센터는 저 콩글리시야. 우리끼리 쓴 영어야. Mobile phone was repaired soon.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게 the mobile phone이죠. 그쵸? The mobile phone이 take를 했다, take를 당했다. 당했다는 거 따져봤죠. 그러면 시점. 아 참, 시점 전에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언제 수리점에 가져갔을 때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금방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 원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끌고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애매할 때 쓰는 접속사 as the of phone. 오케이, 그렇죠. 가져간 시점과 수리된 시점, 물론 뭐 먼저 가져간 다음에 수리되었겠지만 그걸 굳이 이건 대각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요. 동일 시점으로 보면 되니까 was taken to the repaired. 오케이, 그래 좀 빨라졌지? 그치? 많이 빨라졌지 않았네. 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갈질 두 번이고 시점을 봤더니 얘하고 얘하고 동일 시점이니까 얘는 having been이야, being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사라진 버전일까. 왜냐하면 여기도 pp지만 얘도 얘 pp는 아니고 분사지만 얘도 분사니까 요런 버전까지 가는 과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일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휴식을 취했다. 자, 요거 시제는 과거죠. 피곤했던 시점도 과거로 보면 되겠죠. 동일 시점. 그럼 완전 친절 버전부터 먼저 만들어 보고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루크에 의해서 그 기계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잘 작동한다. 오케이. 수리된 거 시점은 과거죠. 그 다음에 잘 작동하는 시점은 그렇죠. 이거는 완료 분사 구문이라는 걸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뭐 because나 as 쓰면 되겠죠. as my father was tired. my father 또 쓸게. 어차피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took a rest 할까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From work. Be tired from. As because my father was tired from work, my father took a rest. Took a rest 하면 될까요? 뭐 딴 거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 뭐 이거 하면 되겠죠. 뭐 took a break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또는 뭐 got relaxed 뭐 이런 것도 시제까지 챙기면 뭐 이런 것도 휴식을 취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My father got relaxed, took a rest.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시점도 챙기고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칼질 몇 번 할까? 두 번 하면 되겠네. 시점 챙겨봤더니 얘 시점하고 얘 시점이 이러니까 얘는 having been이야, being이야. Being tired from work. 됐습니까? 그런데 타이어드가 타이어로부터 왔죠. 그래서 뒤통수 맞고 얘는 사라졌죠. tired from work. my father took a rest.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 친절 버전. because the machine was repaired by Look, the machine. 그렇죠. 시제 현재죠. well. 됐습니까? 그래서, why does it work well?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작동이 잘 되는 거지? 이렇게 때문에. 그렇죠. 분사구문 되고 칼질은 두 번. 시제 챙겨보니까 이러니까 얘는 being이야, having been이야. having been repaired by Luke, the machine works well. 그래서 having은 뒤에 있는 PP 형태의 been한테 뒤통수 맞았고 been은 뒤에 있는 repaired라는 PP 형태한테 또 뒤통수 맞아서 그래서 최종 완성본 뭐? wel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분사구문은 어떤 문법이라는 느낌이 듭니까? 분사구문은 어떻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렵다. 어렵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 하면 오케이.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독립분사구문은 거창하게 얘기하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칼질이 잘 나가다가 저렴한 버전으로 바뀌었네. 됐습니까? 칼질 한 번밖에 못하는 거.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없어서 놔두고 분사구문 맞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비인칙 독립분사구문은 카드로 다 외웠죠 이제. 그쵸? 네. 오. 자, 그래서 수거라고 했었죠. 미쳐진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While my father was cooking, I did my homework. 뭐 느낌이 동안 했다의 느낌이죠.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시는 동안 나는 나의 숙제를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죠? 그렇죠. 숙제 언제 했어? 아버지께서 요리하시는 동안. 그래서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칼질 두 번 하려 그랬더니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와 여기에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완성된 버전. 그렇죠. My father been cooking. I did my homework. Being에다가는 괄호 쳐도 되겠죠. My father cooking. I did my homewor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Being에 왜 괄호 할 수 있다? Being이 뒤에 서 있던 녀석한테 뒤통수 맞고 집에 갔을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런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읽기 수업이 독해 수업 요새 못하고 있긴 하지만 독해 교재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할 때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물어보면 당연히 현재 분사죠. My father cooking, I did my homework. 그 다음에 As the sun had risen, she continued walking. 그래서 태양이 떠올랐을 때 떠올랐기 때문에 뭐 애매하고요. 뭐 어쨌든 긴 글 속에서 중간에 떼왔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일했다. 일하기를 계속했다. 뭐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녀는 계속 일했다.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녀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뭐 이거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 되는데 칼질 한 번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쳐다봐야 하냐면 얘 쳐다보고 왜 색깔이 안 바뀌어? 형광펜 했는데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러니까 완성된 버전 The sun having risen. 됐습니까? The sun having risen, she continued walking. 그럼 여기 괄호 칠 수 있는 건 분명히 우리는 being이나 having been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having만 사라질 수 있다고 가르쳐준 적 절대로 없습니다. The sun having risen. 됐습니까? She continued walking. 그래서 walking은 당연히 동명사이고 to walk가 될 수가 있죠. like 쪽이죠. She continued to walk. 일하는 것을 계속했다. 일하기를 계속했다. After their homework was done, the children rushed out. 숙제가 마무리된 후에 아이들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 뛰어나갔니니까 분사구문 되는데 칼질은 한 번밖에 못하죠. 여기에 주어는 이거고 여기에 주어는 이거니까. 그 다음에 was done과 rushed out 쳐다봤죠? 그쵸? 그럼 완료 분사구문이야? 그냥 분사구문이야? 그냥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완성된 버전 their homework being done 하고 being은 괄호하면 되겠죠. their homework done, their homework being done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The children rushed out. their homework being done, their homework done. 숙제 다 된 애들 뛰어나간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바뀐단 말이야. 숙제가 다 된 애들 뛰어나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 이 완전 치죠. 숙제 숙제가 다 된 다 마무리된 이후에 아이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한 느낌이고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필기할 때 그 느낌이란 말이야. 숙제 다 된 애들 뛰어나간 이런 식으로 필기하잖아요. 급하니까. 그게 분사구문이다.
오케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는 더 따뜻한 코트를 입었다. 시제가 뭘 것 같아? 이거 과거죠. 이것도 과거고요. 됐습니까? 동의 시점이죠. 그래서 완성된 버전은 it being cold죠. He wore a warmer coa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being은 과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는 분사가 아니니까. It being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as it was cold, as it was cold 이 버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그녀는 이탈리아이민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judging from her accent, she must be an Italian. 저 듣징 from her accent, she must be an Italian.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친절 버전으로 하면 if we judge her from her accent야 원래. 완전히 친절 버전을 바꾸면 if we judge her from her accent란 말이야. 네, 그거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녀를 그녀의 액센트로 판단해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전달되면 되니까. 근데 그걸 judging from an accent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는 어려 보인다. His age, he looks young. Considering his age. 그래서 if we consider his age 이런 뜻이었어 원래는. If we consider his age, he looks young. 그 다음에 엄격하게 말하자면 여기 원래는 흡연이 안 돼요. Strictly speaking, smoking is not allowed. Strictly speaking. Smoking is not allowed. 오케이. 그래서 allow의 뜻이 뭐니까? 허락하다. 그러면 스모킹이 allow를 하는 거야? allow를 당할 녀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둘이 합쳐서 뭐라 부른다? 저 수동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애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 Generally speaking, boys run faster than girls. 그 다음에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꼈다. 오케이. 요거 딱 보고 시제가 과거죠. 그쵸? 그러면 동의시점, 앞선시점. 그럼 과거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 한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밑에 것도 파악하고 그 스포츠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야구를 가장 좋아한다. 요렇게 쳐다보고 얘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독립분사구문 아니고 비인칭 분사구문 쓰는 거죠. 수거. 얘는 수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독립분사구문 써야 되는 거네요. 위에 거 먼저. 그래서 when, the, painting 할까? 그래. was completed. complete의 뜻이 뭐니까? 완성하다니까. painting이 complete를 하는 거야? complete를 당하는 거야? 당한 거죠. 그래서 she felt 하라네요. satisfied. when the painting was completed, she felt satisfied.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언제, when did she feel satisfi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조건을 통과했죠. 칼질 되는지 봤더니 한 번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시제 과거, 예시제 과거니까 얘는 having been이야, being이야. The painting being completed.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그렇지. 됐습니까? The painting completed. 이렇게 해도 된다. The painting being completed. The painting completed. She felt satisfied.
오케이.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쵸. Speaking of sports. Speaking of sports. I like baseball best. Speaking of sports, I like baseball best. 그 다음에 자 with a 어떤 누가 뭐뭐한 채로 뭐가 어떤 상태인 채로 이런 뜻이라 했어. 뭐 많이 쓰이는 게 팔짱을 낀 채로 뭐 눈을 감은 채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ing형이 와야 되는지 pp형이 와야 되는지 많이 따지고 그게 2학기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했는데 일단 shine부터 보면 shine의 뜻은 그쵸 빛나다죠. 됐습니까? 빛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발광하는 거죠. 지랄 발광하네 할 때 그 발광 말고요. 됐습니까? 빛을 발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샤인을 하는 거야. 아이가 샤인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빛을 내뿜는다는 뜻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둘의 관계는 아이와 샤인의 관계는 뭐의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간단하지 원래 완전히 이제 정상적으로 표현한 문장과 간단하게 표현한 문장을 이제 얘기할 건데 원래 원칙대로 표현한 문장이 He listened to me and his eyes were shining 해서 그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리고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내 말을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쵸? 옛날의 지인이처럼 요즘 지인은 지금 썩은 동태 눈인데 그치? 그래서 완성된 문장 He to me with his eyes shining. 그래서 이제 여기에 shine의 3단 변신 혹시 기억나나? shine shine shone shone. 그래서 이 자리에 shone 이런 게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t on the sofa and her legs were crossed.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대죠. 그리고 그녀의 다리는 그쵸 교차되어 있었다. 다리 꼬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리가 교차되어 영어스럽게 하면 이게 가로지르다 교차시키다 뭐 이렇게 이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리가 꼬여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다리 꼬고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다리 꼬고 됐습니까? 그래서 크로스의 뜻이 교차시키다죠. 오케이. 자, 다리 꼬는 거 좋은 버릇이야 나쁜 버릇이야? 그럼 상대방에게 다리 꼬지 말라고 충고해봐. 그렇죠. Don't cross your legs라고 하겠죠. 그러면 cross 뒤에 legs가 왔고 이 녀석은 cross란 동사에 무슨 어 할 놈인데 목적어 할 놈인데 그게 그래서 여기는 crossing이 올 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입장 바뀐 어떤 시 with her legs crossed 다 이 부분의 해석을 다리 그녀가 그녀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의 다리가 교차되어진 채로 우리말스럽게 하면 다리를 꼰 채로. 그러니까 이제 ing형이 올 거냐 pp형이 올 거냐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고요. with a 어떤이라는 문법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했는데요.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어. 얘를 발음을 뭐라고 하면 tear,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인데 얘를 tear라고 읽을 수도 있다 그랬죠. tear라고 읽으면 그렇죠. 찢다라 했죠. 됐습니까? tear the receipt 뭐 영수증 찢어주세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 was reading the book. 난 책을 읽고 있었고 and tears were flowing. flow의 뜻이 흐르다. 그래서 눈물이 뭐 하고 있었다? 흐르고 있었다. 뭐 슬프거나 또는 감동적인 뭐 뭔가였겠지 책이. 책 내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벌써 다 나와 있어. tear가 flow를 하는 거죠.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tears 하고 flow는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그래서 나는 눈물이 흐르는 채로 책을 읽고 있었다 라는 표현을 지금 배운 문법대로 적용하면 I was reading the book with 그렇죠 with tears flowing.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ear와 흐르다 라는 뜻을 가진 flow는 능동의 관계라서 여기 pp형이 오면 안된다. ing형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flowed는 뭐 flowed야? 됐습니까? 오케이. Luke studied all afternoon and the door was locked. 이러면 의심되지 않나요? 어? 이러면 루크가 좀 의심되지 않아요? 그쵸? 오케이. lock의 뜻은? 잠그다죠. 오케이. 그래서 그 문 좀 잠궈라. lock the door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속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The door는 lock의 목적어 할 놈인데 지금 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lock과 door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됐습니까?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look 그렇죠. with the door locked 문이 잠긴 채로 하루 종일 공부했다. 문 잠그고 하루 종일 공부했다? 아닌 것 같은데 딴 거 있을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a very busy day and the phone was ringing all the time. 오케이. 엄청 바쁜 하루였다. 그리고 전화가 항상 울리고 있었다. 됐습니까? The phone was ringing 이란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the phone 하고 ring 이라는 동사는 울리다 라는 뜻을 가진 ring 울리다.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그래서 바쁜 하루였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채로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고 엄청 바빴어요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그렇죠. 그렇죠. It was a very busy day with the phone ringing all the time. 이런 걸 보고 분사 표현이라고 한다. 다시 여기 분사 구문 아니야. 다시 됐습니까? 이건 분사야. 그래서 뒤에서 이거 보면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누가 뭐 한 채로라 그랬어. 이 밑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뭐를 사용하여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쁜 하루였는데 뭘 사용해서 바쁜 하루였냐면 전화기를 사용해서 바쁜 하루였어.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어떤 전화기? 계속 울리고 있는 전화기. 됐습니까? 위에 것도 뭐 루크가 하루 종일 공부했어. 그래서 뭐를 가지고 공부했냐면 문을 가지고 공부했어. 문은 문인데 뭐 되어져 있는 문? 잠겨져 있는 문.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고요. 오케이. 그 다음 그 얼굴에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일했다. 그러면 페이스가 페인트를 하는 거야? 페인트를 당하는 거야?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여긴 ing형이 오면 안되고 입장 바뀐 어떤 시형이 와야 된다. He walked with his face painted. 오케이. 그 다음에 핑거가 포인트를 하는 거야? 포인트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standing with the finger pointing at him. 이번엔 pointed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야, 손가락으로 날 좀 이렇게 가리키지 마. 됐습니까? point의 대상이 되려면 전치사 at 뒤에 있는 명사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애팀은 여기 있죠. 포인트를 당하는 사람은 여기 붙어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핑거가 포인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로즈하고 아이즈의 관계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즈는 클로즈의 뭐 할 놈이다? 그렇죠. Close your eyes 이런 표현이 있죠. 눈 감으세요 이런 표현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can ride a bicycle with his or her eyes closed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어차피 다 못 끝내겠다. 됐습니까? 여기는 찝찝하게 4번부터 계속 할게요. 신박한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